오늘은 어디냐? 보성군 내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 잡았다. 개 이런 거는 점수 없어요? 물고기만 인정됩니다. 네, 궁금한 게 캐스팅하다가 사람 친 적도 있으신가요? 저희처럼 고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런 원투 낚시 할 때는 아주 강한 힘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던지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계속 뒤를 돌아보더라니까 항상 안전하기 전에 캐스팅하는데 처음 이렇게 낚시 시작하시는 분들은 항상 뒤에 사람이 있나? 지형 지물이 있나? 낚싯대 바늘에 어디 걸릴 만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캐스팅 하시는 게 안전한 낚시를 위해서 좋습니다. 이걸 꼭 지켜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난대. 낚시란 게 그래요. 기대가 안 됐다가 해보니까 될 건데? 이러면서 또 해보다가 또 그런 기대가 또 무너질 때 한숨 한번 쉬었다가 하는 게 낚시 아니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남의 시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일출. 일반인들은 지금 이 석양이 예쁘다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출이 예쁘다. 왜냐면 해가 떠 있을 때 지는 것보다 어두웠을 때 벌겋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더 저한테는 이쁘더라고요. 낚시인들 입장에는 아마 다 똑같을 겁니다. 새벽 낚시를 많이 나가셔서 그런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부터 입질이 올 시간이죠.